제발 부탁드릴게요. 강재욱 본부장 만나게 해주세요. 글쎄 안 됩니다. 그분 아무나 만나는 분 아닙니다. 왜 안 되는데요?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. 절대 안 돼요. 다음에 약속하고 다시 오세요.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고요. 잠깐이면 된다고요. 나오세요. 저 사람 해설 아빠 맞다고요. 놔주세요. 따라와요. 이게 무슨 짓이에요? 당신이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. 남의 회사에서 이게 무슨 몰상식이냐고. 그쪽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. 난 그저 강재욱 본부장한테 꼭 확인할 게 있어서 왔어요. 뭘 확인하겠다는 건데? 뭘? 그쪽한테 말할 이유 없으니까 상관 말아요. 상관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. 나 강재욱 본부장이랑 곧 결혼할 사람이에요. 남의 남자한테 도대체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? 이거 분명히 강재욱 본부장 옷소매에서 떨어진 거예요. 오토바이 사고로 쓰러졌을 때 강재욱 본부장이란 분이 나한테 달려왔어요. 그때 내가 그분 옷소매를 잡았고 이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. 틀림없어요. 내가 본 건 분명히 내 남편 한지섭이었다고요. 흔해 빠진 커프스 버튼 하나 가지고 지금 그쪽 남편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? 헛수고하지 말아요. 강재욱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강인그룹 강준채 회장의 손자 강재욱이었고 지금도 강재욱이에요. 곧 이 진혜림과 결혼할 남자 강재욱이라고.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겠다잖아요. 만나게 해줘요. 내가 물어보겠다고요. 내가. 미친 짓 하지 말고 당장 가요. 아니요. 그렇게는 못해요. 이제 내 남편 내가 직접 찾아요.